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 한복판에 걸쳐서 저희가 225회의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. 추석에 맞는 무언가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안승준 군이 정말 맞는 걸 준비해왔습니다. 추석이라면 일단 사람이 많고. 사람이 많고 연예인.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. 선택은. 외국인, 연예인. 근데 외국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. 근데 우리는 연예인. 추석의 연예인은 익숙해야 돼요. 아, 그렇죠. 우리가 모르면 안 돼. 오래된 연예인. 많은 수의 오래된 연예인을 초대하겠습니다. 네. 추석 특집. 아, 많은 수의 오래된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요파씨 로스트 스테이션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래된 많은 수의 막 잼. 이 안무도 안 이거 아니지? 네, 아니야, 이런 거 아니었어? 서로 의견이 다 다른데.